제244회 해운대구 의회 2차 본회의가 24일 열렸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는 구리공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9개의 조례안이 심의됐습니다. 또한 김정욱 의원은 해운대 도시 브랜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운대구의 비전에 관해 구정 질의에 나섰습니다. 김 의원은 해운대의 장기 현안인 해운대 역사 공원화 추진과 마린시티 안전 대책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홍순원 구청장에게 질의했습니다.